박근혜 정부의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2년 만에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운영은 방만하고 성과는 미흡한 데다 비선 실세 개입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담화를 발표했지만 도민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시국회의도 탄핵을 피하려는 정치적 모략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위한 총파업과 도민대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중국 기업이 노른자 땅에 태양광 발전시설만 지어놓고 제조시설 투자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여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돈을 빼앗으려던 20대 러시아 강도 두 명이 종업원의 대범한 대응에 혼쭐이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시도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대대적으로 설립했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을 활성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출범 2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미흡하고 운영이 방만한 데다 이른바 비선실세가 센터 추진에 관여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합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가 2014년 11월 문을 연 뒤 지원한 창업자나 업체는 모두 100여 곳. 예비 창업자는 창업을, 기존 창업자는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올해 5억 원 이상 매출이 예상된다는 18곳 가운데 절반가량은 군고구마나 채소, 잡곡 같은 농산물 가공업체나 캐주얼 한복업체 등입니다. 현재 보육 중인 업체에는 순대 가공업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내세우는 이른바 기술 창업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아직은 이 성과 자체에 대한 효율성, 기술 창업에 대한 효율성 이런 것을 따지기에는 조금은 시기가 조금 이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황큰별 씨는 2014년 창업 경진대회에서 탄소 섬유로 만든 스마트 우산으로 대상을 받았지만 사업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준비도 부족했지만 창조센터에서 효과적인 지원을 받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황 씨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의 창업선도대학 프로그램에 더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멘토링 그리고 뭔가 그 특허권을 확인해주는 뭐 그런 변리사분들도 계시고 모든 자문부터 시작해서 기획, 개발 그리고 네트워크 연결까지 모든 걸 사실 다 연결시켜주니까. 창업과 관련해서는 이처럼 중소기업청이나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같은 유관기관들이 적지 않아서 센터 출범 당시부터 이른바 옥상옥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창조센터가 농식품 업체 등에게 지원했다는 홈쇼핑 진출과 마케팅 지원 등도 이미 다른 기관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는 최선을 해드리는 거고 또 그것들을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은 다른 기관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R&D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이제 연결시켜드려서 창조센터는 이에 대해 여러 관련 기관들을 총괄해서 유기적으로 연결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 조정 역할을 하는 전체 기관들의 그 역할이 가장 큰 그 창조경제센터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운영도 방만합니다. 올해 예산 26억 6천만 원 가운데 64%가 인건비 등 운영비 예산입니다. 건물 임대료만 4억 원에 이르고 공모전 상금만 3억 2천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계속 지원해서 그 더 키워가지고 문을 닫느냐 아니면 이걸 기본만 해서 유지할 거냐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성과는 미흡하고 운영마저 방만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최순실 파문까지 겹치면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임기 단축과 진퇴 문제를 국회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라며 퇴진 운동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자 도민들이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벌써 세 번째 담화문이지만 도민들은 여전히 차가운 반응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다 변명이라고 생각하죠.
뭐 고민을 많이 자기 스스로도 했겠지만 자기 명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임기 단축과 진퇴 문제를 맡기겠다는 것도 국민의 뜻과 다르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정에 맡기지 말고 알아서 잘 물러났으면 좋겠어요. 정리 잘하고 물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전북 시국회의 역시 국민을 기만하는 꼼수와 변명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시국회의는 탄핵 발의를 하루 앞두고 거취를 국회에 맡긴다는 건 탄핵을 피하겠다는 정치적 모략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놨으면은 적극 그 국민 뜻에 따라야 되는데 또 다시 그 속임수를 써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이런 그 담화를 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지극히 그 실망스럽게 짝이 없고요. 시민단체들은 총파업은 물론 이번 주말 도민대회 역시 그대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직접 행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완주군이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사업자를 위해 산지 전용 협의를 해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원희 기자입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추진되고 있는 부지와 인접한 야산입니다.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뿌리를 드러낸 채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지난달 태양광 발전소 건설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훼손한 것들입니다. 포크레인 발자국도 있고 또 넘어진 것이 보니까 상처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숲을 즐기는 그런 동네 사람들한테 큰 피해가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주군은 관련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측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완주군은 태양광 발전소가 추진되는 부지에 산지 전용 협의를 해줬습니다. 인근 야산의 무단 훼손과 산지 전용 협의는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협의만 해준 상태니까.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은 우리 개발 행위 허가가 나가야 돼요.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발전소 부지 인근에 나무를 훼손한 건 의도가 있는 만큼 검찰 수사까지 끝난 뒤 인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나무를 훼손함으로써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단 훼손과 산지 전용 협의를 별건으로 처리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주민들은 완주군청 앞에서 시위에 나서기로 하는 등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교육연대와 비상시국회의가 국정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역사교과서가 이념편향, 친일미화, 박정희 찬양, 반통일, 반헌법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를 위해 만든 효도교과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시대착오적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 장관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중고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지난해보다 0.1%포인트 높은 5%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6%인 서울, 5.1%인 강원에 이어 전국 시도 가운데 세 번째로 높습니다. 중학생은 국어, 영어 과목은 물론 국영수 세 과목 평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수준은 100점 만점에 20점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지난 6월 전국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영수 과목의 성취도를 측정했습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은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발전 시설을 허가해주면 추가로 제조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지만 허가를 받고도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입구에 자리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부지 면적이 15만 7천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중국 기업인 CMPV가 247억 원을 투자해 지난 4월 완공했습니다. CMPV는 새만금에 투자한 첫 번째 중국 기업입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이 기업의 투자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노른자위 땅에 단순히 전기만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시설만 짓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가 반발하자 뒤늦게
3천억 원을 들여 제조시설을 짓겠다고 약속했고 발전시설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대로 제조시설을 건설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투자 전제 조건으로 새만금 송전설로 건설을 요구하더니 송전설로 건설이 거의 마무리되자 다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를 약속한 3천억 원 가운데 1차로 400억 원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1단계 투자를 좀 많이 해야 우리도 좀 이렇게 고용 효과도 있고 지역에서도 환영하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대신 새만금 방조제 안쪽 바다 위에 200만 제곱미터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추가로 짓겠다며 발전 시설 건설에는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새만금에 전력을 단순히 생산하는 시설이 아니라 제조 관련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CMPV의 약속이 지켜나갈 수 있도록 새만금 청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CMPV의 투자가 새만금 투자에 나쁜 선례가 되지 않도록 전라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적극적으로 추가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정읍 오리알 부화장이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음성 총오리 농장에서 오리알을 들여온 것으로 확인돼 임시 폐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AI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읍 오리알 부화장을 다음 달 8일까지 폐쇄하고 부화 중인 오리알 75만 5천 개를 폐기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이 부화장에서 새끼 오리를 받은 오리 농장 36곳에 2주간의 이동 제한을 명령하고 AI 증상이 나타나는지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2023 세계 잼버리 유치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유치 활동 추진 경과와 향후 활동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치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세계 스카우트 의원연맹 부총재인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의원과 전라북도 인사 등 2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상임위원회는 각계 인사를 추가로 영입해 내년 1월에 유치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흉기를 들고 마트를 털려던 러시아 강도 두 명이 혼쭐이 났습니다. 혼자 마트를 지키던 여자 종업원이 침착하면서도 재치 있게 강도를 쫓아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이른 저녁 군산의 한 마트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장갑까지 낀 두 남자가 마트로 들어옵니다. 물건을 골라 계산을 하는 것 같더니 이내 흉기를 꺼내들고 여자 종업원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종업원 침착하게 방범벨을 누르고 때마침 끓고 있던 뜨거운 물로 오히려 강도를 위협합니다. 결국 두 강도는 돈 한 푼 만져보지 못한 채 줄행랑을 쳤습니다. 뭔 생각이 나갔어요. 나 당황했는데. 이게 생각나는 게 그 끓이고 있는 물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컵에다가 물 따르면서 막 가라고 했죠, 내가. 범행도 어설펐습니다. 범행 30분 전에도 두 차례나 이 마트에서 돈을 훔치려다 실패했습니다. 이 아니라 소주병을 깨뜨려요. 그래서 그냥 그거 치우라고 오라고 한 거예요. 간 사이에 여기를 막 두드리니까 이게 이제 금고가 안 열리죠. 저기가 열을 줄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열으니까 안 열리니까. 러시아 국적의 20대 강도 두 명은 지난 9월 관광비자로 입국해 막노동으로 돈을 벌다 출국을 앞두고 강도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체류하는 그 과정에서 생활비가 부족했고 또 돈을 마련해서 러시아로 갖고 갈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출국 전 한몫 단단히 챙기려 했던 러시아 강도는 결국 출국도 못한 채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 장기적으로 철거할 계획인 전주 동물원의 놀이시설이 내년 1년 동안 추가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생태동물원 조성을 위해 올해 말까지만 운영 계약을 맺은 동물원 놀이시설을 이용객 편의 등을 고려해서 내년 1년 동안 더 운영하기로 하고 민간 운영자를 다음 달 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동물원의 놀이시설 자리에 열대 식물과 동물을 실내에서 전시하는 이른바 열대우림 에코돔을 만들 계획입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한 전북현대를 환영하는 행사가 다음 달 3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현대 이철근 단장과 최강희 감독, 그리고 이동국 선수 등 선수들이 참여해 팬사인회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 계획입니다.
2016 전북체육특별대상 시상식이 오늘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개인 부문 1위 여고 펜싱부 조혜원과 단체 부문 원광대 배드민턴부가 각각 대상을 받았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로 이적한 최영우가 모교인 전주 진북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최영우는 SK 박정권, 심용훈과 함께 진북초를 찾아 야구선수들에게 타격과 수비 교육 등 재능을 기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1973년 창단한 진북초 야구부는 4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다음 달로 연기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기록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론을 숙고하기 위해 선고 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후배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축 보조사료와 토양 계량제 16억 원어치를 구매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말다툼 끝에 자신의 매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4살 강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씨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9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매제인 75살 이모 씨와 과거에 싸웠던 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특수 협박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협동조합 이사장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상표권 지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 11.5도, 전주 8.9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후부터는 5mm 안팎의 약한 비가 내린 뒤 밤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